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화창한 목요일, 저는 지금 연못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온 이틀 뒤의 연못. 우와, 뭐죠? 지난번에는 진흙 때문에 아래가 아예 안 보였는데 지금은, 우와, 다 보이네요. 연못이 비가 오기 전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직 돌에 진흙이 좀 깔려있긴 하네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물 자체는 되게 맑아졌어요. 연못에 백탁이 좀 끼어있긴 한데 이건 아마 온도가 매우 낮은 지하수가 들어가면서 연못 내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백탁은 비만 안 오면 며칠이면 사라질 겁니다. 지하수도 아주 콸콸 잘 나오고 있고요. 연못의 상태는 아주 좋아요. 사실 비가 와서 전기가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불의 옥잠이 수류에 밀려서 뺑뺑 돌고 있는 걸 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 돌에 깔린 진흙은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아, 이건 원래 물고기들이 먹고 뱉고 먹고 뱉고 하면서 바닥으로 깔리는 건데 지금 물의 용량이 거의 100톤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새 식구, 송사리입니다. 여러분, 철갑상어는 몰라도 송사리는 아시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키웠던 물고기가 송사리였는데 거의 20년 넘어서 다시 보게 됐네요. 요 멸치 같은 녀석들이 바로 송사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들은 총 300마리고요. 일단 이 녀석들을 물에 넣어줄게요. 오, 방금 들어간 게 100마리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송사리는 다 커도 3cm를 넘지 않는 소형 물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벌레들을 먹고 또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됩니다. 번식력도 엄청 좋아서 금방 늘어나요. 짜자잔, 마지막으로 100마리를 추가해줍니다. 오, 이쁘다. 오, 반딱반딱 하는 게 예쁘네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이 연못에서 송사리가 보이려면 한 10만 마리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제 눈에만 보이는 저 물속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송사리들이 빠글빠글하게 늘어나서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넓네. 오, 저기 한 마리가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기특하게도 물에 들어가자마자 연꽃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송사리도 풀어 넣었으니 이제는 송사리가 좀 더 잘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식물들을 심어야 됩니다. 수생식물들은 질산염이나 아질산 또는 인과 같은 물속의 영양분들을 먹어서 성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볼품이 없는데 풀이 나면 여기에 물고기들이 숨을 수가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심었지만 택도 없이 부족한 꽃창포부터 시작합니다. 가자.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자갈 아래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키가 크게 자라는 꽃창포들을 심어줄게요. 꽃창포는 내년에 정말 예쁜 꽃을 피울 겁니다. 꽃창포 합은 20개를 심으니까 그나마 좀 티가 나죠.
만나나? 이어서 칼릭 금메아도 심어줍니다. 요 녀석은 이파리가 칼라를 닮았다고 해서 칼릭 금메화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닮았나요? 이어서 아이리스도 심어줍니다. 요 녀석은 무슨 색의 꽃을 필지 기대가 되네요. 엄청 크죠? 지난번에 심었던 풀하고 이끼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벌레가 나옵니다. 우와, 요 녀석 돼지여치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우와, 극혐. 크기는 또 더럽게 커요. 오, 제가 곱등이나 여치 같은 건 아예 못 만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못 만지게 생겼어요. 와, 생긴 거 봐. 더듬이 봐, 더듬이. 도망도 안 가요, 이거. 이러고 있다가 저한테 뛰어올까봐 가슴 졸이면서 찍었습니다. 한박 웃음에 저희 부장님 지금 돼지여치 잡고 신났어요. 와, 진짜 크다 이거. 징그러워갖고 멀리서 줌 땡겨서 찍고 있는데 저희 부장님은 지금 집에서 키운다고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특이하죠? 벌레가 또 나옵니다. 왼쪽에 정체불명의 갑옷바퀴처럼 생긴 이상한 녀석은 보이죠? 근데 여기 벌레가 하나 더 있어요. 요 녀석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나뭇가지 같은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느낌이 묘해요. 요 녀석은 나방의 유충인 자벌레예요. 평상시에는 저렇게 나뭇가지인 척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송사리의 은신처도 다 만들어줬으니 이제 남은 건 송사리가 연못 생태계에 잘 적응하기만을 바라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CCTV에 뭔가가 잡혔어요. 저 녀석 사진작가들이 제일 찍고 싶어 한다는 물총새입니다. 어?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뭔가를 한참 찾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작은 머리를 돌려가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저 녀석. 설마. 한참을 그러더니 갑자기 오! 아, 나 물속으로 들어가서 방금 뭔가를 낚아채웠어요. 그러고는 나무에다가 몇 번 쳐서 꿀꺽 삼켰습니다. 와, 나 살다 물총새를 보게 될 줄이야. 어, 뭐야? 와, 또 먹네? 쩝쩝. 오, 방금 삼켰어. 와, 요 녀석 덩치도 작은 게 방금 두 마리나 먹었어요. 어이, 위가 큰가 보네, 생각보다. 트리플 킬. 어, 뭐야? 야, 엄마. 왜 집에 안 가? 뭐해? 가나? 쿼드라키. 어? 와, 이거 머리 돌리는 거 보니까 집에 갈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또 뭘 찾고 있죠? 누가 봐도 찾는 거죠?
또 봤어. 아이, 눈도 좋다. 저 어떻게 찾는 거지?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헐. 오, 저 입에 물려 있는 거 뭐야? 헐. 좋아, 좋아. 와. 송사리 이거 300마리 택도 없겠는데? 핵사키. 제발 그만 먹어라. 와. 할 말이 없네요. 상상도 못했던 물총새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